오늘은 이주 악기는 왜 존재하는가? 브라스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라스 파트에서 이주 악기가 존재하는 건 일단 배음열에 한정된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배음열이란 건 뭐냐? 아래쪽에 보시듯이 오버톤 시리즈라고 해서 어떠한 저음을 눌렀을 때그음 위로 배음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들려드리면 도라는 음을 치게 되면 그 위로 우리가 음을 연주하지 않아도 이렇게 차례대로 음이 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피아노로 쳐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피치가 나지 않고 여기에 써 있는 센트. 센트는 반음을 100으로 나눴을 때 수치예요. 그래서 반음을 100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4 정도 이 원래의 음보다 떨어져서 소리가 나고 마이너스 31만큼 떨어져서 소리가 나고 플러스 4만큼 높게 소리가 나고 플러스 41만큼 높게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이 되면 완전한 반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시리즈는 완벽하게 정확한 피치가 나지 않아요. 정확한 피치가 나는 음정은 초반에 있었던 음정들과 처음에 짚었던 펀다멘탈 노트라고 하는 첫 번째 음의 옥타브들. 이런 애들은 정확한 피치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에 대한 설명을 보면, Since the only notes available were those on the harmonic series, 예입니다. Of one of those pitches. They had no ability to play in different keys. 초창기의 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18세기 초에 나와 있던 내추럴 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혼처럼 뭔가 누르는 버튼들이 없죠. 내추럴 혼은 하모닉 시리즈에 기반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낼수 있는 음들이 한정적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C조, C샵, D, E플랫, E, F 이렇게 다른 키들을 연주하는 게 힘들었고, 당연히 반음계를 온전하게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The remedy for this limitation was the use of crooks.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은 뭐였냐? Croo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룩스는 뭐냐면 이게 내추럴 혼의 모습이고 이게 크룩스들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의 관들이 꼬여 있죠. 그래서 관의 길이에 따라서 피치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펀다멘탈 최초의 저음 역대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크룩을 끼냐에 따라서 이 음, 첫 기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그 기음이 달라지는 것만큼 그 위로 등장하는 음들을 다른 음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다른 조의 혼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내추럴 혼은 초창기의 혼은 하모닉 시리즈라고 말한 이 오버투 시리즈에 기반한 음들만 연주할 수 있었고 다른 키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연주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방법을 극복해 보고자 크룩스라는 서로 다른 관에 꼬여있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관의 꼬임을 사용하게 됐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조의 혼이 있습니다. 이 오버톤 시리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19세기 말에 후기 낭만 음악을 배우다 보면 스크리아빈이 등장해요. 스크리아빈의 미스틱 코드 역시 이 오버톤 시리즈에서 뽑아온 화성입니다. 오버트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증사도, 장삼도지만 감사도라고 하고, 증사도, 완전사도, 사도식 화성을 엮은 게 바로 이 미스틱 코드고요. 이러한 코드를 클래식에서는 어쿠스틱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왜 어쿠스틱 스케일이냐? 오버튼 시리즈의 가장 자연스러운 음의 발생, 조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즈에서는 리디안, 도미넌트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트레인 같은 곡이 이
이때 등장하는 사운드가 리디언 도미넌트 사운드입니다. 생각보다 오버튼 시리즈를 알고 계시면 많은 부분에서 음악 분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모차르트의 예제를 한번 보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1번입니다. 1774년 작품이고요. 아직 클라리넷이 오케스트라에 등장하기 전 단계예요.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악장이 B플랫, 두 번째 악장이 E플랫, 세 번째 악장이 B플랫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악장, 두 번째 악장, 세 번째 악장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악장 보면 꼬르니, 혼이겠죠? 꼬흐, 그 다음에 인 B, B는 뭐라고 했죠? H가 B고 B는 B플랫이라고 했습니다. B플랫 혼이 쓰여 있어요. 왜일까요? 키가 B플랫이니까. 그러면 2악장 E플랫일 땐 뭘 쓰고 있죠? 혼 인 S. S는 뭐였죠? E플랫이었죠. 3악장 B플랫 다시 인 B. B플랫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박스가 쳐져 있는 이 네 마디 도 레, 파, 미, 도, 레, 도, 레, 미, 파, 솔, 솔, 미, 도, 솔. 도, 솔, 레, 도, 도, 미, 솔, 솔, 미, 도, 솔. 이 전체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홈 파트를 다 봐도 딱 이 음만 등장합니다. 이 네 마디에 쓰여 있는 음만 등장해요. 얘를 추리면 대략 도, 레, 미, 파, 솔. 음 외에는 다른 음은 쓰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접근해 보면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내 혼을 다른 악기들을 취했다라고 해도 B플랫 혼을 갖고 있던 E플랫 혼을 갖고 있던 악보에 똑같이 표기되어 있죠. 늘 도라는 포지션만 연주하면 돼요. 늘 레라는 음만 연주하면 되고 늘 파라는 음만 연주하면 돼요. 여기서 연주하는 도나 여기서 연주하는 도나 여기서 연주하는 도 모두 다 같은 포지션을 쓰게 되는데 소리는 다르게 나요. 음악과 맞는 연주자 편의를 위해서 혹은 악기의 한계를 감안해서 이쪽 악기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겠죠. 이게 그러면 첫 번째 곡에서만 나타나느냐? 두 번째 곡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곡은 D 메이저예요. 1악장 D 메이저, 2악장 G 메이저, 3악장 D 메이저. 역시 1악장 혼 D 그리고 2악장 G 메이저에서 인 G 다시 3악장에서 인 D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상황은 똑같죠. 그래서 혼은 지금은 F조 혼 혹은 B플랫조 혼을 자주 쓰지만 혼은 거의 반음계가 다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 개의 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이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됐을 때의 낭만시대 음악을 보면 생각보다 지금 우리는 F조 혼만 알고 있으면 혼 파트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했지만 중간중간에 E조 혼이 등장하고 F조 혼이 등장하고 B플랫조 혼이 등장하고 여러 혼이 등장하면서 악보를 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키도 표기되지 않고 그냥 오픈키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처럼 혼 인 D 라고 써있는 부분을 까먹고 어느 순간 악보를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쪽 혼을 읽을지 라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악보를 읽으시면 총고도법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를 불렀을 때 무슨 음이 나는가? 혼인 C. C를 불렀을 때 C가 나니까 이건 C죠. 콘서트 피치를 그냥 내주는 거겠죠. 굉장히 드문 악기고요. 예를 들어 혼인 G. C를 불렀을 때 G가 난다. 기보음을 불렀을 때 완전 4도 시음이 나니까 음악과 맞춰주려면 바이올린과 맞춰주려면 플룻과 맞춰주려면 완전 4도 위로 기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팁을 얻으실 수 있겠죠. 이게 혼의 사용입니다.
이렇게 내추럴 혼이 있던 시대에서 브라스의 밸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밸브는 대략 로터리 밸브랑 피스톤 밸브가 있는데, 로터리 밸브의 사용은 1832년부터, 피스톤 밸브는 1838년도에 발명돼서 1839년도에 이게 저작권 등록 비슷한 거죠. 네.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이 밸브의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브라스 악기는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져요. 관이 길수록 저음이 나겠죠. 관이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나고. 그래서 긴 관을 둘둘둘둘 꼬아가지고, 간소하게 갖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저음역들을 낼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낸 게 혼의 그 크룩이라는 꼬임이에요. 그러면 밸브의 사용은 이러한 밸브를 사용함으로 관의 길이를 바꿔주는 테크닉입니다. 일단 로터리 밸브를 보면 기본적으로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밸브를 눌러서 이 밸브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브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이 관보다 밸브를 눌렀을 때의 이 관이 더 길겠죠. 그만큼 음정은 낮아지게 되겠죠. 피스톤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누르지 않았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밸브를 누르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나가게 되죠. 그만큼 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음정이 떨어지게 돼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가 관이 가장 짧은 상태고, 밸브를 누르게 될수록 관이 길어져서 음정이 내려가게 돼요. 이 밸브는 기본적으로 1, 2, 3번이 있고, 1번을 눌렀을 때 원톤, 2번을 눌렀을 때 세미톤, 3번을 눌렀을 때 원톤 앤 하프톤, 이렇게 음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스에서 혼이나 트럼펫이 똑같아요. 그래서 1, 2, 3번을 다 같이 눌렀을 때 원톤이라고 하면은 장이도고요. 아, 장이도 맞습니다. 장이도고요. 그 다음에 세미톤은 단이도고요. third 같은 경우는 단삼도가 되겠죠. 원앤 하프 톤이니까. 그러면은 장이도 플러스 단이도 플러스 장이도 단이도가 발생하니까 세 개를 다 누르면 원래 낼수 있는 음에서 몇 도가 발생하죠? 만약에 C를 냈었다. 증사도 아래 음이 발생합니다. C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었다면 1, 2, 3번을 다 누르면 F샵 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트럼펫 하는 친구한테 이거 세개다 누르고 저음역 내면 F샵 나오지?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가 포지션인데 알고 계시네요?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군악대 있을 때. 그랬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증사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트럼본의 슬라이드의 끝까지도 증사도 거립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브라스 밸브예요. 쉽게 longer tube, lower note. 튜브가 길어질수록 음은 내려갑니다. 밸브를 누를수록 음은 내려가요. 이러한 밸브가 적용되게 된게이 F조 혼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자, 이 F조 혼을 보시기 전에 early 혼, 18세기의 혼의 사운드는 어땠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도 있어요. 30초만 딱 듣고 혹시 소리가 안 나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1번 혼 솔로 7이오 파트 부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영상을 올리고 나면 저작권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음소거를 해라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반드시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1번 혼솔로 4악장의 트리오 파트를 들어보시고요. 방금 들으신 곡에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중간중간에 이번엔 뮤트를 해놓을게요. 중간중간에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지금처럼. 손을 넣었다 빼는 동작 역시도 관의 길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반음 정도 혹은 온음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 들으신 음악이 내추럴 호흡만으로 연주된 패시지입니다. 생각보다 악보가 복잡해 보이지만 솔, 라, 솔, 파, 미, 파, 레, 미, 솔, 파, 미, 파, 레, 미, 도, 솔, 미, 도, 도, 미, 레, 미, 파, 미, 레, 도, 레, 미, 레, 미, 파, 레, 솔, 라, 솔, 파, 미, 파, 레, 미, 솔, 파, 미, 파, 레, 미, 도, 솔. 똑같은 음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음에서도 연주자가 연주할 때 음정이 살짝 불안하거나 아니면 손을 넣었다 뺄 때의 글리산도 같은 효과들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어요. 피치가 완전하게 정확하지도 않고 오보에와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사운드도 조금 들으실 수 있죠. 이게 내추럴 사운드예요. 내추럴 호흡만으로도 이 정도의 음악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밸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반음계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 하나만 있으면 12조로 되어 있는 어떤 키의 음악도 F조 온 하나면 연주를 할수 있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내추럴 혼과 이 F조 혼의 차이. 지금 이게 더블 혼이라고 말하는 F조와 B플랫을 둘다 가지고 있는 조입니다. 이네 번째 밸브를 누르면 키가 바뀐다라고 해요. 학생들이 보통 처음에 쓰는 싱글 F혼에는 이네 번째 밸브가 없대요. 어떤 차이인지 보이시죠? Warm tone of the F horn to higher, brighter tone of the B flat horn.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B flat은 좀더 밝고 F 조는 조금 더 따뜻하다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F 조는이 마지막까지 남았을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혼이라는 악기는 소프라노 악기로 사용되거나 베이스 악기로 사용되지 않고 내성을 채워주는 알토랑 테너 역할을 하는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펫처럼 화려하고 브라이트한 사운드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따뜻하고 이렇게 전체 화성을 감싸주는 혼이 조금 더 오케스트라 파트에 맞았겠죠. 그런 면에서 F조 혼이 지금도 전통적인 혼으로 쓰이고 있다. 기본적인 혼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을 보시면 혼 파트에 나와 있는 핑거 차트입니다. 이 핑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밸브가 3개 있을 때 흰색으로 돼 있으면 누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누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가장 짧은 관이 되고 가장 짧은 관은 가장 높은 음이 나오겠죠. 롱거 튜브, 로어 노트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하나의 음을 발생시키면 도가 나고 거기에서부터 배음열들을 만들어가면 도, 솔, 미, 도, 솔, 미, 도, 그리고 네, 미, 도, 낮은 자리표로 바뀌어갑니다. 솔, 그 다음에 도, 이 솔은 뭐 조금 특별하긴 하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F조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게 되면 이 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조 악기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밸브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냥 C조 혼으로 다 맞춰버리면 되지 않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F존이 많이 따뜻한 음색 때문에 잘 사용됐었다라는 부분도 볼수 있지만 결국 이 오픈 포지션은
연주자의 편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악기든 가져왔을 때 내가 F존이든 B플랫존이든 A플랫존이든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해서 고음을 누르면 일단 그 어떠한 음이 난다. 그리고 그 음에서부터 내가 배음료를 만들어 가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난다. 나는 악보를 보고 이대로 부르면 된다. 다만 소리는 음악에 맞춰져 있는 다른 소리가 날 뿐. 이렇게 되면 연주자가 연주할 때 악보를 보고 오늘은 G샵을 내고 D샵을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 없이 간소화되어 있는 악보로서의 연주가 가능하겠죠. 이게 핑거링 차트의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F존을 연주하던 B플랫존을 연주하던 연주자는 악보로 표현되어 있는 C음, G음, E음, C음 기보되어 있는 음만 연주하면 돼요. 정해져 있는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C조 훈으로 모든 걸 맞추는 것보다 다양한 조가 있는 게 어떻게 보자면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저 같은 상대 음감은 또 어떤 음을 들어도 상대적으로 들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더 아마 불편함이 없을 거고 굉장히 민감한 절대 음감이라면 나는 분명히 C를 불고 있는데 왜 F음이 나지? 라는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볼 수 있었겠죠. 이 혼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트럼펫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B플랫 트럼펫으로 오면 일단 B플랫 트럼펫이라는 걸 놔두고도 트럼펫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밸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음을 내면 그게 C입니다. 혼에서도 C예요. 악보에 C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혼이든 트럼펫이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면 돼요. 그리고 그 음에서부터 소를 내고 싶으면 배음열로 입술의 텐션을 조절해가지고 음을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눈 가리고 트럼펫티스트한테 아무거나 주고 자, 도, 솔, 미, 도 부르세요 라고 하면 B플랫 트럼펫을 주던 뭐 D 트럼펫을 주던 G 트럼펫을 주던 트럼펫티스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를 거예요. 이게 이쪽 악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밸브 시스템은 바리톤, 유포니엄 등 여러 가지 악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브라스는 이 밸브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소득 나팔소리라는 탭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들려드리면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팔소리예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 딱 누우면 이 소득 나팔 소리 듣고 불 꺼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가장 듣기 좋은 나팔 소리고 가장 듣기 싫은 나팔 소리 이제 기상 나팔이겠죠. 이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뭐죠? 나팔로 불어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배음열로만 음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TA를 할때 시창청음 시간에 배음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첫 번째 연습하는 곡으로 탭스를 보통 들어요. 그래서 탭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배음열이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제 감들을 조금 익혀가기에 도움이 되는 곡입니다. 이 차트를 간소화시켜 놓은 게이 차트예요. 이 차트를 보면 오픈 포지션으로 C에 근거한 배음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밸브를 누를 때마다 반음씩 내려가게끔 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세개 밸브를 다 누르게 되면 F샵 음이 나고, 세개 밸브를 다 누른 다음에 배음열을 만들면 F샵, C샵, F샵, A샵, C샵, 그 다음에 E는 조금 힘들고, F샵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정 관계가 증사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증사도 차이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트럼본에서 슬라이드를 완전히 닫았을 때랑 완전히 열었을 때의 음 차이가 증사도가 나요. 감 5도랑 증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이나 작곡을 할때 트롬본 슬라이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삥 해가지고 장육도 슬라이드를 써놨다. 이거는 이제 악기의 구조상 맞지 않게 되겠죠. 또 그런다고 너무 증사도 슬라이드만 쓰면 너무 딱딱한 테크닉이 되니까 유의해야 되지만 악기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지 좋은 곡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트롬본을 보면 트롬본은 이쪽 악기인가요? 아닌가요? 트롬본은 이쪽 악기가 아니에요. 테너 트롬본 is non-transposing instrument, pitched in B-flat. 얘는 B-flat으로 첫 번째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앤데, 얘는 그러면 왜 이쪽 악기로 안 썼을까요? 추정해 봅니다. 어느 문헌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이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고 이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뒤져보면 일단 색버시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딱 트롬본처럼 생겼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쓰던 트롬본의 원형들이에요. 홈 같은 경우는 크룩이 꼬여 있어야 되니까 중간중간 악기 연주하다가 이쪽 마디 연주하고 크룩 빼가지고 다시 낀 다음에 다음 마디 연주하고 다시 빼고 이게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트럼본이라는 색버시라는 악기는 이렇게 U자형 밸브가 꼽혀 있기 때문에 얘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반음 연주가 가장 먼저 용이했었던 게이 색버시고 이 색버시에서 발전한 게 트롬본이었겠죠. 그러니까 트롬본은 그냥 이 악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악보를 다볼수 있었고 모든 곡을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이조의 악기의 개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말러의 심포니 2번 부활을 보면요. Resurrection을 보면 일단 뭐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키들이 어렵게 쓰여 있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모차르트 심포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차르트 심포니를 다 계산하면 무슨 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D장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D메이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D메이저가 스트링 중심의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내기에 가장 좋은 조였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베토벤 음악도 그렇고 멘델스존 음악도 그렇고 브람스 음악도 그렇고 조는 거의 비슷해요. 조는 거의 D를 중심으로 D와 연관이 있는 조를 중심으로 거의 오케스트라 음악은 쓰여요. 오히려 베토벤의 C 마이너 곡이 굉장히 독특한 게될 정도로 현악기인은 플랫 조의 연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말러, 맥시멀리즘으로 오는 후기 낭만의 말러 음악은 1악장에 DS 1의 파트가 벌써 G 플랫 키를 쓰고 있고요. 2악장에 B 내추럴, B 메이저, 그 다음에 말러 10번을 보면 F샵 메이저를 쓰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모두 F조온 하나만 씁니다. 왜? F조온은 반음 견주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클라리넷과 스트링 파트를 볼 텐데 미리 조금 땡겨서 말러의 심포니를 중점으로 보자면 클라리넷 B플랫과 E플랫 클라리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클라리넷이 모두 C조 악기였었다. 그러면 얘네들과 똑같이 동일한 조를 연주해야겠죠. 플랫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그래서 2조 악기를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되어 있는 조표의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얘입니다. 목관 파트가 있고 이 밑에는 타악 파트와 스트링 파트가 있는데 좀 크게 보려고 악보를 잘라놨어요.
홈파트가 있고 홈파트 바로 밑에 있는 악기 뭐죠?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인 F라고 되어 있어요. F조 트럼펫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으로 치자면 C를 부르면 무슨 음이 나는가? 그럼 이는 이 곡은 C를 부르면 F가 나겠죠. 문제는 그 F가 위로 나는가 아래로 나는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건 거의 대부분 밑으로 난다. E 플랫 클라리넷 빼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트럼펫은 C 트럼펫을 기준으로 아래쪽 애들은 아래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위쪽 애들은 위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쪽을 피콜로 트럼펫 계열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이론을 모른다고 해도 뭐가 가능하냐면 얘도 F조고 얘도 F조예요. 그래서 이 음을 연주했을 때 완전 5도 아래 소리가 나면 F온과 똑같겠죠. 레 플랫을 불렀을 때 G 플랫 소리가 난다면 혼딱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레를 불렀을 때 G 플랫 소리가 나면 트럼펫 인 F 딱 맞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러면 과연 혼과 트럼펫을 유니즌 시키기 위해서 말러가 굳이 트럼펫 인 F를 썼나?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얘는 B 플랫 소리가 나고 얘는 E 플랫 소리가 나요. 심지어 3, 4번 혼은 3, 4번 트럼펫은 3, 4번 혼보다 더 낮은 소리가 나네. 이렇게 하려고 말러가 얘를 썼나? 약간 아니겠죠. 포르테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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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테시모. 그 다음에 혼에도 포르테가 달려 있습니다. 위쪽으로 소리가 난다면 아래쪽으로 완전 5도, G 플랫이 위로 올라가면 완전 4도, 솔 플랫 여기서 나겠죠. 이게 훨씬 트럼펫답죠. 이 G 플랫 사운드가 나면서 만들어지는 혼과 소프라노 영역의 트럼펫, 그 밑으로 알토를 커버해주는 혼, 그 밑에 테너를 커버해주는 트럼본, 베이스를 커버하는 튜바가 만들어내는 브라스 사운드. 얘를 원했겠죠. 그래서 F조 트럼펫은 이렇게 기본된 음보다 완전 4도 위로 소리가 납니다. C를 불렀을 때 F가 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F가 위로 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코어들을 보면서 조금 독특한 악기가 쓰인 건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이주 악기는 왜 존재하는가? 배음열이 한정된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 배음열이 한정된 소리를 커버해 보기 위해서 많은 크룩 혹은 손의 움직임 같은 기술들이 발전했고 밸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음은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12개의 키를 모두 다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디어 이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1832년도에 처음으로 쓰이고 39년도에 발명 등록이 됐으면 이게 정말 상용화되고 작곡가들한테 많이 쓰이려면 아직 멀었겠죠. 그래서 낭만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악기들의 발전들, 바이올린의 목 받침이라던가 브라스의 밸브 시스템, 그리고 뭐 색소폰이라는 새로운 악기들, 많은 악기들이 발전하면서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점점점 정형화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특수한 음색을 위해서 다른 조의 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F조 혼 하나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설령 내가 정말로 E 플랫 혼과 A 혼과 B 혼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할 때도 F존 하나로 다 악보 그냥 2조에서 보면서 얼마든지 연주가 가능해요. 그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듣는 사운드가 모차르트 시대에 연주되던 음악의 사운드였을까? 지금 우리가 듣는 멘델스존의 음악이 정말 그 시대의 음악이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시죠. 총보를 보시면서 그러한 의문점을 발견하고 어떤 게 정답이었을까 찾아갈 수 있다면 역시 총고도법 수업에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파트는 레코딩 히스토리와 함께
어떻게 그 당시 음악들이 연주되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